네, 저번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가볼게요. 네, 일본 가고시마현 남단에 위치한 섬 다네가시마입니다. 우리나라의 고흥 나로도처럼요. 일본은 이곳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흥의 나로도가 그래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네가시마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접근성이 훨씬 안 좋겠죠?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무작정 찾아보고 있습니다. 섬이 그렇게 작지 않네요. 아마 바닷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바닷가 위주로 찾아볼게요. 여기 같은데? 네, 여기가 바로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지금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네요.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처럼 발사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섬에서 이제 발사 장면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위치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이동하는 거나 물자를 옮기는 거는 보니까 활주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섬 가운데 여기 활주로가 하나 있어서 비행기를 통해서 뭐 연구원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자를 옮기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이런 공항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고흥 나로도보다 좋은 점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비행기로 오면은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비행기로 옮길 수 없는 물건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는 좀 위치상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토에서 최대한 적도에 가까운 데서 쏘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오키나와 쪽에서 쏘면은 더 가깝긴 하겠지만 그쪽에 지을 수 없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앞에 있는 섬들 모양인 것 같은데 되게 자연 그대로 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발사대의 모습. 그래도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는 로켓 발사를 하지 않을 때도 그래도 관광 삼아 가서 앞에 전시관도 보고 로켓 모형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관광으로 오기는 너무 힘든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고 아담한 다네가시마 공항 잘이 운행하고 있네요. 그래도 우주센터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공항이 그래도 큰 것 같아요. 가고시마현에서 남단에 위치한 다네가시마입니다. 여기가 큐슈 섬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대략 섬과 섬 사이 거리는 한 35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고시마 시내에서는 다네가시마까지 약 90km. 가고시마 시내에서 다네가시마 우주센터까지는 135km 정도 되네요. 그렇게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섬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오키나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 본섬 네 군데에 접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좀 가까운 섬이 아닌가 싶네요. 섬의 크기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보시면은 거의 대마도랑 비슷한 크기인 것 같죠? 대마도보다 조금 작은 수준, 그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여기는 중국에 있는 주치안 위성 발사센터래요. 내몽골 사막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배후에는 다 군사시설 같죠? 일반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배후에 연구시설이나 군사시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이런
발사 센터를 만들어 놨네요. 중국 주치안 우주센터. 확실히 중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고 발사체 크기도 훨씬 큰 것 같아요. 자국 기술력으로 우주 왕복선에 우주 비행사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구흥군 나루 우주센터인데요. 발사대 모습은 아니고요. 앞에 우주과학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너무 멀더라고요, 고흥이. 그리고 좀 주변에 연계 관광할 곳이 부족한 게 좀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런 모형 앞에서 고흥하면 이 유자가 유명하죠. 우주센터 안에도 한 번쯤 볼만하니까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면은 보리멸이나 장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